그럼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마침표와 쉼표. 쉼표. 마침표는 정말 마치는 거죠. 쉼표는 쉬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자이냐 타이냐. 쉼표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자이냐 타이냐. 네. 죄송합니다. 부의적인 채용을 지금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타이적인 쉼표고 자의적인 쉼표는 이제 뭔가 이제 안식년이라든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한다든지 뭐 새로운 노래를 음반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쉼표가 있겠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배우들은 작품 하나 하면 3개월도 6개월도 쉬고 그게 시청자들한테도 약간은 쉼표를 주는 기간인 건가? 이 역할로 몰입해서 보다가 갑자기 또 다른 역할로 나오면 그것도 시청자분들이 또 약간 혼란. 아 배우는 네. 또.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해요. 저는. 곧잠에 나만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거든. 이렇게 쉬고 맥주 한 캔 이게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. 그냥 드론으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. 차분. 짧은 거를 좀 깊게 쉬어. 좀 진하게 쉬어. 나는 근데 진짜 뭐 이거는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자연과 함께 합시다. 아 굉장히 좋아. 왜냐하면 이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. 맞아. 정말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 맞습니다. 한 달에 한 번.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. 당장 신청하시죠. 나갑시다 우리. 나가가지고 사실 저 그래요. 차에 그릅시다. 낚시 가방이 있거든요. 아 그렇소. 이 물을 이 코앞에 놔놓고 낚싯대 한번 못 담는다는 거는 아니다. 그러면 오늘 딱 그걸로 수영을 하면 되겠네요. 자연으로 가시죠. 좋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자연을 즐기러 갑시다. 아니, 낚시 생각하고 맞아. 이게 쉼표야. 야, 오늘 낚시하기 좋은 날씨네.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을 아따 평화롭다잉 아 이거 한량이지 뭐